나는 다른 곳은 봐줄 만한데 이턱 쪽이 자꾸 이중턱이 돼서 고민이야.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?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영상을 봐주세요. 안녕하세요.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. 나는 다른 곳에는 살이 없는데 이상하게 턱 쪽은 살이 많이 붙는다. 그래서 꼭 이중턱이 된다. 그래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? 또 저같이 50대 이상이 되면 턱 쪽이 자꾸 늘어져서 이중턱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랬을 때 집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이중턱 없애는 셀프 마사지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물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. 본인은 관리를 하는 거냐, 마는 거냐, 턱이 왜 그러냐, 라고 말씀을 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, 그래도 50대에 더 이상 늘어지지 않고 턱이 두 개, 세 개가 되지 않게 관리를 꾸준히 할수 있는 마사지 방법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. 오늘 우리가 관리해 줄 곳은요, 여기 턱부터 시작해서 여기 목, 그리고 턱관절, 귀까지 여기가 림프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. 이쪽에 노폐물을 잘 배출을 해주면 노폐물이 쌓이지 않고 순환이 잘 돼서 두둑했던 살들이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주로 관리해줄 혈점은 턱 밑에 염천혈과 이렇게 쇄골이 모이는 여기 중간에 있는 천돌혈을 자극을 해줄 거예요. 지금부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. 먼저 첫 번째 동작입니다. 머리에 힘을 빼고 고개를 뒤로 천천히 늘리면서 스트레칭을 하시는데요. 5초간 유지를 하십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턱 밑에 근육들이 뻐근하다는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. 두 번째 동작입니다. 오른손 엄지를 구부려서 턱 밑에 염천혈에 대고 턱을 바깥쪽으로 힘있게 밀어줍니다. 3회 반복해 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세 번째 동작입니다.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, 검지를 천돌, 쇄골이 모이는 중앙에 놓고요. 그리고 왼손 엄지를 염천혈에 놓고 지그시 밀어줍니다. 3회 반복하세요. 하나, 네 번째 동작. 오른손을 가볍게 말아주시고요. 엄지는 그대로 펴주세요. 그리고 반대쪽 턱선 쪽에다가 갖다 대시고요. 귀밑까지 쓸어 올려줍니다. 3회 반복하시면 되세요. 하나, 둘, 셋.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. 가볍게 말아주시고, 엄지는 펴시고요. 반대쪽 턱선에서 귀 뒤쪽까지 밀어 올려줍니다. 3회 반복해 주세요. 하나, 둘,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. 두 손가락,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턱 밑에 대시고요. 꼬집듯이 이렇게 꼬집어서 위로 올라갑니다. 귀 밑까지 올라가 주세요. 3회 반복합니다. 하나,
마지막 여섯 번째,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, 검지와 중지를 반대쪽 턱선 밑에 두고 귀 밑까지 쓸어 올립니다. 3회 반복해 주세요. 둘, 셋.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이중턱 없애는 6가지 셀프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생활 속에서 꼭 활용해 보세요. 40대, 50대, 60대에 뷰티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시니어봄 TV를 구독 신청해 주세요.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. 알림 신청도 하셔서 새로운 영상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시니어봄 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 안녕.